8월 30일 수요일 대놀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법안이 공식 절차의 두 번째 관문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25일 통과했습니다. 이날 복지위 전체 회의에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상정돼 심의 후 가결됐습니다. 충남도가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추진 중인 천안 아산 R&D 집적지구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도는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회장단 직선제를 세 차례 성공적으로 치러낸 서울시 치과의사회가 선거기간 중 구회 역할을 증대하고 구회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부 선거제도 개선 TF는 지난 17일 2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지부 회장단 직선제 실시 이후 장단점과 현행 선거관리 규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국 의료기관 검진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3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개설된 전국 치과 중 구강검진을 실시하는 치과는 13,559곳이었으며 이 가운데 1.8% 수준인 247곳이 내원과 출장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희대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이 경희치주임플란트 연구회와 제9회 경희대 치과병원 치주과 종합학술대회를 27일 공동 개최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4년 만에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는 600명 이상의 청중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습니다. 조선대 치과대학 개교 50주년 기념행사 조직위원회가 24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조직위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1973년 12월 23일에 개교해 1974년 제1회 신입생을 모집한 조선치대는 2024년 개교 50주년을 맞으면서 내년 10월 기념행사를 준비할 조직위 구성을 마쳤습니다. 대구시가 덴탈시티 대구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글로벌 치과산업 클러스터 협의회 발족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협의회 회원은 대구시, 치과기관, 지원기관 등 20여 명으로 하고 필요시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기로 했습니다. 양천구 치과의사회가 지난 17일 용인 화산 CC에서 회장배 친선 골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열띤 경쟁으로 기량을 겨룬 결과 이광현 회원이 우승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황 회원은 준우승을 차지했고 롱기스트에는 이호영 회원, 리어리스트에는 최준교 회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치과교정연구회 최종석 전 회장이 습관을 이기는 교정은 없다는 제목의 교정치료 서적을 출간했습니다. 최종석 원장은 육체의 절반 가까운 많은 부분이 호흡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며 호흡과 습관은 교정치료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해외 치대 출신 젊은 치과의사들의 활동 영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영민 원장과 이승민 원장, 조용일 원장, 이상부 원장 등은 최근 공동 번역한 접착치의학을 출간했습니다. 역자 중 한 명인 박영민 원장은 일부 집필자로도 참여했습니다. 목포시 보건소가 관내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치과 주치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목포시는 어린이의 충치 예방과 치아 건강을 위해 1인당 진료비 최대 4만 원까지 500명에게 선착순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비급여 진료비 광고에 허용 여부를 놓고 서로 상충되는 법안이 발의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비급여 진료비 광고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골자의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발의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의료법 개정안과 충돌되는 내용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배놀뉴스는 치과인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경조사, 인사동정, 봉사활동, 각종 행사 소식 등 치과계에 공유할 어떠한 소식도 좋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이나 전화, 카카오톡 채널에 제보해 주시면 배놀뉴스에 반영 가능하고 우수 제보자에겐 소정의 상품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배놀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곰탕은 8,000원. 특곰탕은 10,000원? 특곰탕은 뭐가 다른겨?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 임플란트 하면 좋은겨?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 오스템 임플란트.